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1일자 여러분들과 이 동진 세미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5만 원 고점 뚫어주지 못한 채로 주가 밀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먼저 이야기 드리겠는데, 앞으로 충분히 이 5만 원 뚫고 신고가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앞으로 이 동진 세미킴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 영상 뒤편에 여러분들을 위한 자그마한 선물도 남겨두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집중 부탁드리면서 이 동진 세미킴에 대한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동진 세미킴 주가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가가 5만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주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미 과거에 만들어져 있던 전고점 부근 5만원을 돌파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가장 강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래대금도 이렇게 터지면서 만들어 두었던 전고점 이 5만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주가가 올라가 주었을 때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전고점 만들고 난 이후 주가가 빠진 뒤에는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채로 빠진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인 이 5만원대 구간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있는 47,500원대 이 구간 사이에서 주가가 버텨준다면 충분히 이 매물들 소화하고 이렇게 강한 저항 구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 이 매물들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는 신고가 돌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부터는 이 5만원에서 47,5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핵심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신고가 돌파했을 때 거래대금과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 돌파 이후에 호재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이 동진 세미캠은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6월 SK하이닉스의 HBM,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주요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HBM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고성능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증가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을 반도체 성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고성능 반도체, HBM의 핵심적인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이 동진 세미캠, 올해 3월부터 이렇게 기사가 났기 때문에 기사 내용 밑에 보시게 된다면 솔브레인이 이때까지 독점을 하고 있던 구조가 깨진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솔브레인이 독점하고 있던 이 물량에 대해서 동진 세미캠이 추가적인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이 두 종목이 HBM에 대한 핵심 부품, 이 부품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솔브레인은 이미 공급을 하고 있었지만 동진 세미캠은 신규로 공급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규 재료를 바탕으로 신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강한 대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 대금 3월 초에도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해준 뒤에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이 3월 말쯤, 3월 말에 발생한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작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시점이었습니다. 저점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현 시점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주가가 반등할 때 반대로 거래대금이 올라온 뒤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가가 눌리는 게 단순히 조정일 뿐이지 눌림목일 뿐이지 이 상승이 끝나고 주가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을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혼자서 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동진 세미캠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제가 매일같이 이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일봉들에 대한 해석들 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힘드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동진 세미캠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한 보고서, 2분기까지 예정된 매출 일정뿐만 아니라 핵심 주요 계약 일정들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번 4월 말에 나올 중요 공시가 있습니다.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확인한 재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동진 세미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에 대한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에서도 이렇게 들어온 거래대금 비해서 빠져나간 거래대금이 없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이 재료들과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도 미리 정리해 두었으니까, 이 동진 세미캠 보고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보고서에 적혀있는 이 대응 방법은 지금까지 나와있는 이 재료들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수급을 토대로 작성해둔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하거나 수급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발적인 악재나 호재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진 세미캠 한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제가 장 전 8시 55분에 264분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JMB와 D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JMB와 DI 지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도 확실히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일같이 9시부터 타점 잡아가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오늘 JMB 보시게 된다면 지금도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DI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매매 하시는 데 대해서도 매매 방법,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가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으로는 본업 때문에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할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액 역시 200%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커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눌리는 저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기사가 5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고점 탈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보내주시면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가시면서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들,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아낌없이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특히 계좌의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확실히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알려드리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바꿔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